선수도 1승이 간절한 선수들입니다. 그렇습니다. 한상우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지난해 부진을 짓고자 할 테고요. 자, 다 뒀네요. 이 바둑도 잔 끝내기만 남았습니다. 이 바둑도 혹시 반집일까요? 3, 4, 5, 6, 7, 8, 9 네, 이제 반패를 하나씩 이으면 종국이 되겠습니다. 이 바둑도 정말 반집인 것 같네요. 2, 3, 4, 5 AI의 수치도 미세한 51대 49 키고 있는데요. 100의 반집인 네. 걸까요? 딱 반면 6집이네요. 아, 그런가요? 그 100이 사석이 4개가 많거든요. 공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한상우 선수는 이 바둑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뭐 개인적으로는 본인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그동안의 부진을 이제 서서히 좀 벗어나기 위해서 단비 같은 부활의 신호탄 같은 느낌이랄까요. 흑이 마지막 공배를 메웠습니다. 이 바둑도 딱 반집 차이겠네요. 백은 18집, 백은 12집입니다. 네. 어떻게 4959이 반집으로 마무리가 되네요. 네, 팀 승부는 뭐 일찌감치 결정이 됐습니다만 4959두 대국에서 네 기사 모두 최선을 다해서 네. 정말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었고요.